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볼비엠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남깁니다. 역시 차가 많이 박히는군요. 이제 3월, 4월 정말 재미도 없고 개미분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주었던 조종장이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과 함께 5월, 6월, 그리고 7월까지 해서 썸머 랠리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6월, 7월쯤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돌아오는 현상을 썸머 랠리라고 해요. 단, 그 장이 좀 상승장에 있을 때는 혹은 상승 후에 좀 조정장이 있은 뒤에 썸머 랠리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크게 봤을 때 1년을 보면 1분기가 항상 대형주들의 실적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기저효과도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조정을 좀 거친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가다가 3분기, 2분기 끝 3분기까지 해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컨센서스가 쫙 올라가는 만약에 예상이 올해 있다면 썸머 랠리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썸머 랠리가 혹시나 진행이 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뭐 배터리주들, 뭐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썸머 랠리가 올해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에 마지막 피날레, 작년에 마지막 피날레가 좀 이렇게 이연됐죠. 그게 끝난 뒤에 어떻게 보면 깊은 조정장이 왔죠.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뭐 환율이 오르는 것과 그리고 미국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가고 또 연기금의 미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끝물 타고 들어왔는데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은 적게는 뭐 한 8-9%, 많게는 뭐 15%, 2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뭐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물려 있는가를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 기업을 언제까지 믿고 갈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목표가를 내가 달성을 했느냐, 그 목표가 밑에 있다면 지금은 무조건 매집 기간이시고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왔으면 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 조절도 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6월, 7월 이런 썸머 랠리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을 때는 이제 바이든 형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또 풀어대잖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 좋은 건 없거든요. 나중에 다시 금리 올리고 달러 싹 흡수하면 우리나라 달러들도 같이 빨리면서 대출금리도 상승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에게는 리스크가 크거든요. 허리가 휠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 영상 찍어드릴게요. 어쨌거나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유동성이 좀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그 타이밍을 노려보고 지금 매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뭐 20% 30% 오르진 않아요.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금 조정받은 하락분은 최소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한해서는 고점에서 물렸다가 저점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주나 이런 코스닥의 중소형주 랠리가 1-4분기에 시작됐었는데 거기에 몰리신 분들은 앞으로는 조금씩 거기에 힘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안전한 좀 대형주나 대장주 위주로 이렇게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나는 좀 고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 제가 마지막 포트로 들어갔던 뭐 CS건설 이런 거 요즘 잘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매집을 한 순간부터 추천드렸던 지난 1년간의 종목들은 지금 다 올랐어요. 떨어진 게 있나요? 아, 현대차 하나 있네.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제가 22만원인데 지금 한 마이너스 0.5%인가 물려있어요. 제가 현대차는 이제 5월 반도체 수급 이슈나 이런 게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선반영 되어 있고 그래서 연말쯤까지 해가지고 30% 정도 먹지 않을까 최소. 그래서 지금 매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썸머랠리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또 개미투자자분들 기운내시고 주식은 길게 봐야죠.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다 돌아왔을 때 물량 다시 넘기면 다시 또 그들이 차익 실현할 때 이미 주가 막 쏘고 있을 때 또 물량 넘겨줘야 돼. 아, 넘겨받아야 돼요. 자꾸 그런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